맨 위에서 김동일 님이 댄스 한번 쳐달라고 하셨는데. 아, 네. 아, 저는 원숭이가 아니어서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춤추면 큰일 나요. 아파트여서 아래층 사람도 없고. 11시 20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춤추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저랑 한번 약속 잡으셔서 동네 온천천에서, 제가 야외에서 연습하거든요. 동네 온천에서 오셔서 한번 흔들어 보시죠. 이제 질의응답 할게요. 아직 공부를 안 해서 많이 모르겠는데, 이더리움 개발이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나 개발이 됐다고 보시나요? 와우,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형, 혹시 몇 퍼센트 있어? 제 페북에 항상 말씀드릴까요? 페북에 올려놓은 이더리움 퍼드 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그거 체크리스트 확인하시면 몇 퍼센트 개발됐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퍼센트로, 저도 잘 모르겠어요. 퍼센트로 따시면은. 근데 아직도 미싱, 좀 채워야 될 퍼즐이 좀몇개 있다는 거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POS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확장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구동이 되는 거를까 좀더 많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아, 퍼센트로 근데 따지면 50% 미만 아닐까요? 50% 미만. 뭐, 근데 그거는 관점에 따라서 엄청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더 크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 너가 말한 듯이 약간 POS 그것만 극복을 한 다음에 이더리움에 굉장히 많은 자본이 몰릴 것 같지도 않아? POS 문제를 극복한다면. POS 문제를 극복하면, 잘 극복하면 또 많이 모이겠죠? 많이 모이겠죠. 왜냐면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와 같이 단순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그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니까. 예, POS로 하면 이제 뭐 책을 신경 안 써도 되는 건 아니지만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가 POS가 성공적으로 구현이 되면 뭐 가격은 확실히 오르겠죠. 예. 최경선님이 우리나라에서도 믿을 만한 채굴 회사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좀 조심스러운 게, 네, 왜냐면 이게 항상 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중앙화된 그런 기관들은, 예, 저희가 따로 언급은 안 해드리겠습니다. 어디가 그거 같은 경우는. 왜냐면 아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기인 건데요. 채굴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저희가 함부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일단 근데 항상 조심은 하세요. 어떤 걸 하시든지 확실하게 다, 만약에 채굴을 한다면 뭐 기계를 사시든 뭘 하시든 확실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영수님이 멀티커런시 지갑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물어보셨는데, 멀티커런시 뭐 하드웨어 지갑 말씀하시는 거예요? 멀티커런시 웹 지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계님께서 이더리움 호재에 대해서 정리 한번 부탁드려요. 말씀하셨는데. 이더리움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호재가 있나요? 이더리움? 근데 이더리움에는 엄청난 그 디벨로퍼라든지 프로젝트들이 정말 많이 진행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위어 하나도 이더리움 위에서 한다고 그런 것처럼 프로젝트들이 너무 계속 진행되고 있어가지고요. 뭐 계속해서 아마 그런 쪽으로는, 개발 쪽으로는 호재가 계속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이더리움 호재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코인코리아, 코인코리아를 추천합니다. 아, 저 코인코리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예, 혹시라도 착각하실까봐. 그냥 저 농부형이 꽂혀가지고 저렇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팍팍 밀어주는 걸로. 정현수님이 오프라인 모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계획은 없나요? 물어보셨는데. 네. 어떻게 저희가 얘가 얘기 드릴게. 저희가 1,000명이 되면 구독자가 근데 좀 너무 빨리 돼가지고 저 이렇게 빨리 될지 몰랐거든요. 준비 안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솔직히 1,000명이 되면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이렇게 하자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구독자분의 한 5% 오시면 50명이시잖아요. 그래서 꽤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000명대쯤에 뭔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아마 부산이나 서울 둘중한 군데가 될것 같긴 합니다. 예. 네, 근데 오셔서 저희는 그냥 같이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은이 형의 댄스도 좀 보시고. 아, 그렇지. 네, 그리고 뭐 같이 뭐 이제 술 마셔도 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그냥 네, 저희는 그냥 이제는 네 노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와서 네트워킹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재밌게 보는 거가 핵심이니까. 저희가 주인공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에요. 네, 치유 대응시님이 또 잘 지적해 주신 게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나 하면 더 개발할 게 또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로 말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네. 프로JR님께서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신데 블록체인이 현재 전자화폐를 보충해 주는 것을 역할하나요? 현재 전자화폐랑 블록체인은 전혀 무관하죠. 따로따로입니다. 네, 그렇죠. 네, 전자화폐를 보충해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아예 다른. 네, 전자화폐라고 그러니까 이제 원화를 이제 디지털화 시켜버린다 이건데 네, 그거랑은 별로 큰 상관이 없을 겁니다. 뭐 서로 도움 주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오히려 경쟁 관계면 경쟁 관계지. 그 이더리움 메트로폴리스에 관해서는요, 김대명님, 저희가 이더리움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메트로폴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메트로폴리스는 아마 다음번에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POS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서 네, 저희가 좀 더 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솔직히 공부해야 돼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비트쉐어스 유두이님께서 알트코인 어떤가 물어보셨는데 비트쉐어스 같은 경우도 POS잖아. 그래서 네, 저희가 네, POS는 조만간 다 공부를 뭐 코인들 하나씩 이제 격파시키면서 공부할 거기 때문에 비트쉐어스도 지금은 아니지만 다음 주 한 2개월 안에는 확실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가 될지 2주가 될지. 네, 비트쉐어스 재밌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네, 뜬금없습니다만 서지훈님께서 블록체인과 적정 기술의 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정 기술이라고 하신다? 적정 기술. 적정 기술이 appropriate technology. 아, 트라팔가 네, 그 전에 이제 찾는 동안 얘기하신 트라팔가 레오님. POS가 성공하면 POW 일하는 사람 실업자가 될 것 같네요. 가만히 있을까요? 근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채굴자들 별로 신경 그렇게 안 써요. 이더리움에서는. 네, 진짜로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면 걔네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클라이언트 퍼스트거든요. 고객들, 자기 플랫폼 쓰는 고객들이 항상 우선이기 때문에 채굴자들은 약간 인센티브만 주면 따라온다.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잔인할 수도 있겠는데 결국엔 처음에 돈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객관적으로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얘네들이 별로 신경 써주지 않 채굴자의 수익을 보전을 얘네는 우선순위에서는 아예 없을 거예요. 채굴자도 수익 보전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보전을 위해서 POW라는 게 처음에 필요가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던 거 선택이고 예, 만약에 분명히 다른 시스템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되면 정말 잔인하다는 표현보다는 냉정하게 POW를 줄여나가고 그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그렇게 상관 안 할 겁니다. 네,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준님, 적정 기술의 결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얘기를 잘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은 디지털화인 거랑 지금 적정 기술 얘기를 하고 계셔서 머릿속에 잘 구상이 안 됩니다. 고영수님께서 알트코인을 하드지갑으로 관리하는 방법 말씀하셨는데 알트코인을 여러 가지 알트코인을 하드지갑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갑은 세 개밖에 없어요. 레저 지갑들, 그 다음에 트레저 지갑, 그리고 킵키,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딱히 관리하는 방법 이런 건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지원하는 게 각각 있고 그 지원하는 알트코인 이외에는 뭐 나머지는 이제 콜드 지갑, 콜드 스토리지로 스스로 관리를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페이퍼 지갑으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그 추천 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트코인 리딩 리스트를 페이스북 페이지에다 올려놨어요. 그게 좀 업데이트가 요즘 안 되긴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막 맨날 할 수는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좀 처음에 읽기 편하신 책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또 제가 조만간 또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근데 페이스북 가시면은 일단 리딩 리스트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치유디응 시인님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 망하시면 채굴기를 GPU를 파셔도 되고요. GPU로 다른 걸 하셔도 됩니다. 다른 걸 하셔도 되는데 이제 예, 이더리움에서는 이더리움 채굴은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뭐 예, 돈이 뭐 다른 걸로 가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더리움 채굴만을 생각하고 가신 분들은 좀 붕 뜰 수가 있는 거죠. 난 이더리움 채굴하려고 채굴기 샀는데 막 본의 아니게 딴 걸 해야 되니까 딴 걸 채굴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창우님이 스텔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리플 개발진이라고 주목받는 건 거품이 아닐까요?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저희가 스텔라를 조금 공부를 할 예정이거든요. 조만간. 그래서 그때 좀 더 잘 얘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꽤 그래도 합의 메커니즘 중에서는 괜찮은 합의 메커니즘을 갖는 걸로 알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고 볼 건데요. 그거는 좀 저희가 좀 더 공부해 본 다음에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훈님께서 네 박준영님 보스코인에 대해서는 저희는 따로 답변을 안 드립니다. 저희 다른 에피소드 보시면 답변을 다 드리거든요. 향후 쇼 계획을 저희가 목요일 날 9시에 저녁 9시에 쇼를 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지금 게릴라 형식으로 쇼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부터 다룰 거는 코인들을 다루죠. 코인들 주마다 네. 하나 맞지? 네 그리고 저는 조만간 이제 이거 합의 끝나면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좀 세부적으로 다루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합의 메커니즘이랑 네 그 부분 네. 네 그리고 김대명 씨 탑 30 코인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 해놓은 거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아직 한국어로 돼 있는 것도 모르고요. 영어로는 몇 개 있습니다. 제가 ICO 관련된 사이트나 뭐 코인 컴패리슨 이렇게 해서 코인 비교라고 한번 쳐보시면 구글에 사이트 몇 개 나오실 건데 한번 봐주세요. 와 진짜 많다. 지금 네, 그리고 작전질은 어디나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어디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 너무 시장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 장기적으로는 뭐 기술적 펀드멘털이라든지 그런 견고함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책 홍보는 아 제가 지금 책이 주변에 없어가지고 마스터링 비트코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나 있어 안드레 안토노플러스라는 네, 사람이 쓴 건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 일반인이 입문하기 너무 힘든 책 아니야? 네 맞습니다. 일반인이 책 얘기를 약간 하자면 마스터링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배우고 싶을 때 되게 좋은 책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블록체인 혁명은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블록체인 혁명은 블록체인 얘기지 코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 뭐 에이지 오브 크립토 커런시나 아니면 다른 서적들은 오히려 코인 얘기인 것 같고요. 화폐 얘기인 것 같고. 창빵님께서 마이닝맥스 완전 사기가 맞는 구조라고 하셨는데 완전 사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지혜롭지 않은 투자 같아요. 네, 이 정도 답변 드렸으면 됩니다. 네, 트라팔가로님 보안이 생명인데 네, POW도 지금 잘 작동을 하고 있죠. 근데 좀 문제가 또 있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력 소모랑 뭐 그런 게 좀 낭비가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많기 때문에 POS는 예, 해커들이 많이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왜냐면 이게 갖고 있다고 해서 다 그걸로 밸리데이션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이제 맡겨놓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밸리데이션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맡긴 사람이 적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는 브라이브 어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 딴 사람의 스테이크를 잠시 빌려와가지고 자기 거 있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근데 POS는 보안이라는 게 단지 컴퓨터적인 보안뿐만 아니라 경제학적인 유인이 진짜 큰 것 같아요. 또 보면 그래서 많이 이제 글들을 보면
많이 고려를 하는 게 비탈릭 뷔테린 이런 사람이라든지 많이 고려를 하는 게 이 시스템 해킹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냐 약간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좀 게임 이론 같은 식으로도 많이 분석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보안이 뭔가 완벽하게 될지가 좀 약간 그게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면 항상 예상치 못하는 어떤 게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디어 자체는 저는 엄청 좋다고 봐요. POS는. 예.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지. 비탈릭 뷔테린 정말 잘 쓴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기 같아요. 비탈릭은. 글도 진짜 잘 써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왜 자기가 POS를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글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쯤에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야지. 아까 네.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께서 본인보다 빨리 아시는 거면은 사기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우리 할머니가 와서 막 영원아 원코인 사라 이러면 안 사겠죠. 네. 과태님이 차트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는데 그 제목이 뭐 옛날에 그런 거 본 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 시장에서 차트 분석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이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그거나 아니면 뭐 봇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식 시장에는 제대로 하기가 힘든데 차트 분석에 이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이 좀 동등한 위치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 분석이 나름 잘 맞는다고 네 제가 읽은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차트 분석 잘 안 해서 그리고 가태님 말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나그네님 비탈릭 IQ 200 넘나요? 와우. 근데 넘어도 뭐 저는 동의할 것 같아요. 저는 비탈릭 뷔테린이 진짜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막 그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로 미친 똑똑함이에요. 정말 다 해낼 수가 없어요. 김대명님께서 국제송금 영역에 리플 대 스위프트 누가 승리할까요? 의견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스위프트에 투자할 수 있나 우리? 스위프트는 투자 못하죠. 스위프트는 기존에 투자를 못하죠. 투자를 못하고 기존에 그냥 은행 망이기 때문에 근데 뭐 저희는 블록체인이었으니까 예,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 그래도 블록체인이 승리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뉴스에 있어서도 스위프트에서 지금 계속 그 스위프트 쪽이 해킹당하고 있다는 그게 뜨잖아요. 그게 뜨는 이유가 스위프트가 지금 이제 과거에는 보안상에서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스위프트가 많이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스위프트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 통합되게 되면 그냥 블록체인으로 쓰게 되면 어차피 국경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은 또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위프트는 뭐 언젠간 없어지겠죠. 스위프트는 이제 뭐가 스위프트를 없애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기술이 아마 블록체인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아까 서지은님께서 정책 기술이 블록체인 정신과 많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정책 기술이라는 게 문제들을 실용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거고 블록체인도 우리 주변에 보고 있는 거를 이제 실용적인 디지털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좀 정신적인 면이나 접근 방법에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시대 정신? 뭐 이런도 나름 끼워 맞춤도 잘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좀 더 분산화되고 왜냐면 이제 저희의 정치적인 시대 정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좀 더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이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툴이 강력한 툴이 블록체인이잖아요. 투명성이라든지 내 정보를 내가 컨트롤한다 뭐 이런 점들에서 그런 시대 정신이랑도 말씀하신 것처럼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블록체인 기술들이. 다음 부분은 사토시 나카모토랑
비탈릭 누가 더 IQ가 높은가요? 아 이거 좀 어려운데 근데 그 백서를 읽어보면 있잖아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는 진짜 역사의 길이 길이 남을 와 9페이지 몇 페이지지? 9페이지짜리 와 진짜 역사의 길이 길이 남을 문서를 작성하신 정말 약간 위대한 사람인 거고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진짜 백서가 딱 진짜 군더더기 없고 딱딱딱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와 저는 진짜 그거는 역사의 한 축 예. 뭐라고 그러지 이거를 획을 그은 진짜 문서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사토시 나카모토의 화이트페이퍼가 아닐까요? 지난 몇 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난 몇 년이라고 할까요? 지난 8년 10년 10년 넘어도 될 근데 경제 분야는 웬만한 발전이 그 정도의 발전이 없었잖아 지금까지. 아 경제뿐만 아니라 저는 전 세계적인 어떤 이론도 이렇게까지 파급력이 있었던 걸 그러니까 인터넷 이후로잖아요. 그럼 한 80년대 이후네. 네, 그러니까 논문 하나로서는 그 논문 하나가 다 이런 지금 저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토시 때문에 진짜 네, 저한테는 엄청나게 높은 존재고 비탈릭은 근데 뭔가 엄청나게 어리고 똑똑한 후계자, 완전 천재,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사토시가 이렇게 딱 세워놓다면 비탈릭이 좀 더 뭐 모르겠어요. 더 발전시키는 약간 사토시의 환생일 수 있지. 그렇습니다. 근데 사토시 코드 그렇게 못 쓴다면서? 아 그렇게 못 쓰진 않는데 막 코딩을 엄청나게 잘하시진 않는 걸로.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잘하는 분은 아니라고. 네 코딩보다는 전반적인 이제 디자인이죠. 그 철학을 디자인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뷰티풀 마인드의 존 내시 교수가 뭐 사토시 나카모토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다. 그런 얘기도 좀 재밌는 얘기. 네, 저희가 라이트코인의 미래는 세그윗을 액티베이션 했죠. 그래서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가 라이트코인이 비트코인을 따라잡는 시나리오는 생각이 잘 안 되는데 뭐 가능성이 뭐 아예 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비트코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투자자로서는 라이트코인을 그냥 좋은 마루타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 예, 나는 비트코인 출산하니까 저기서 많이 배우면 되겠다 약간 뭐 그런 느낌인데 네. 베토벤과 모차르트 그렇죠. 다음 질문은 그래 정부 새로 들어오고 난 뒤에 뭐 정현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을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이창희님께서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을 올린다 했으니 세금을 거둘 수 있을 만한 되면 뭐 매기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 이게 모든 사람 세금 걷는 것과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렵겠다. 세금을 걷는 게? 세금 걷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잘 못 주겠다는 말이 아니면 실제로 세금을 걷는 것 자체가 힘들 거라는 거. 정부가 걷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잘 못하겠어. 어떻게 걷을 수 있을지. 이게 저는 생각이 잘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걷는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다 빠져나갈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이제 뭐 토르로든지 여러 가지 쓰잖아요. 그래서 익명성 강화된 코인도 있고 하니까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부가 어떻게 걷느냐 하는 문제는 그게 진짜 솔직히 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로 저는 근데 그게 좋은 점 아니야? 이게 가장 큰 장점이지. 나는 생각이 다른 게 세금이라는 것 자체는 뭐 필요성은 있으니까 세금을 아예 안 내면 아무도 못 살잖아. 공공재 같은 걸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때문에 아마 정부가 퍼블릭 블록체인을
두 팔 들고 환영하기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세금이라는 정부의 중요한 핏줄을 끊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문재인 씨, 문재인 대통령님 한번 좀 잘해보시고 좋겠습니다. 나만 해도 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만약 비트코인 이더리움에서 대해서 세금 걷는다 하면 바로 그 토르 갈아타가지고 익명해가지고 절대로 거래소에서 안 빼지. 그냥 그 크립토 커런시로 계속 생활하겠지. 네, 구윤모 씨가 이제 거래소 자체 세금을 부과하면 개인 수수료가 상승하지 않을까요? 근데 네, 이게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랑 세금 신고할 때 자기 소득세 내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죠. 예, 네, 소득세 신고를 안 해버리니까요. 법인세 신고를 안 하고 매출 신고를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전에 원화로 바꿀 때 내는 조금의 거래 외환으로 보고 만약에 세금 살짝 걷는다 그러면 외환 세금 걷나? 근데 뭐 그 정도인데 이제 큰 거는 제가 만약에 100억 벌었는데 거기서 이제 소득세 법인세 내야 되는데 그걸 안 내게 되는 거죠. 예. 네. 어떻게 얻을까요? 진짜. 네,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네. 사토시 나카모토는 보안 전문가답게 코드를 실현할 만한 것. 네, 다방면에 이제 경제학적인 이해도 있고, 네, 정말 뭐 통합적으로 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토시 씨는. 네, 그쵸. MJ 킴님 하나로 출금하게 된다면 뭐 쉬울 수는 있는데요. 하나로 출금을 안 하겠죠. 그 많은 금액 걸리는 거 당연한데. 예. 네. 그래서 아예 만약에 비트코인 생태계가 활성화되면 요즘에는 비트코인으로 해외 부동산도 쉽게 살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자금 세탁을 한번 하죠. 예. 네. 야,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거는. 예, 네, 이건 답이 좀 저는 쉽게 안 보이네요. 네, 나중에 혹시 이거에 관해서 좋은 의견이 있는 글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공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과태 권혁길 잠깐 나 웃긴 게 과태님하고 권혁길님하고 이거 두 분이 계신데 과태 권혁길님이 금방 등장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아닌가? 진짜? 아니야. 과태 권혁길님 금방 마지막으로 하셨잖아. 비코에 규제 들어가면 들어온 산업 못 따라간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 많이 밀릴 듯해요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반대 의견을 약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규제라는 게 나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규제를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많은데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은 오히려 규제를 해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든 거래소가 이제 시작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과거에 못 봤던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비트코인 규제가 무조건 부정적이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네. 올바른 규제 얘기하는 거지 형. 이상한 규제 말고. 그게 뭔지 뭐 근데 사람 우리 이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사람 자체가 인간이라는 생물 자체가 원래 우리가 적응을 하면서 살잖아. 환경에. 그러면서 비트코인 규제가 말도 안 되는 규제가 생겨나면 그 규제를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다시 우리는 생각을 해내고. 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왔죠. 블록체인. 블록체인으로 가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으로 해서 투명성, 안정성, 보안성, IoT 이렇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로비 쪽 정부 관계자를 만나시는 분은 화폐로 접근하시면은 그건 좀 안 좋은 접근법인 것 같고, 예, 보안이라든지 뭐 4차 산업 쪽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예. 뭐 어떻게 결정을 내리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그 저스틴 리님께서 미국이나 독일은 비코 자산으로 판단해서 세금을 걷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걷는지까지는 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미국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미국 관련 이제 달러에서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거래소들에는 일단 등록을 할 때 KYC를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제가 누구인지. 제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넘기죠. 넘기고 제가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에서 사면 그때 코인베이스에서 벌써 그게 기록이 돼요.
그랬다가 이제 이 비트코인을 파는 그 시점에 차액이죠. 차액에서 몇 퍼센트 세금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치지 않고 자산으로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제가 알기로는 20%를 매기는데 여기서는 그 수익의 순수익의 15%를 매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절세라고 하는 절세가 참 재밌는데 혹시 예전에 이제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혹시 그 책 아시나요? 너 알아? 우리 아빠가 읽었었어. 아 오케이 아빠가 읽으셨어. 너는 안 읽었고. 아 읽었지. 로버트 키오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그걸 읽으시면 거기에서 나온 대표적인 절세 방법 중 하나가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이 집을 팔 때 이 집보다 더 비싼 집을 내가 산다고 이 집을 팔아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이거 알고 계신지. 근데 이 집보다 싼 거를 하면 그 이익에서 세금을 몇 퍼센트 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비싼 집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럼 세금을 절대로 안 내도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도 약간 비슷한 게 있어. 뭐냐면 이제 똑같은 미국 세금법에서 똑같은 건데 자산이잖아. 그러면 자산에서는 부동산도 들어가고 자산에서는 차도 들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만약 비트코인을 가지고 내가 현금으로 바꿨을 때의 차액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가지고 차를 사잖아. 그러면 이 차가 비트코인이랑 이게 그 자산 타입 자체를 전환시켜 버릴 때는 세금을 못 매겨.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부동산을 그냥 사버. 비트코인을 달러로 바꿔 부동산 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부동산을 사버리잖아. 그러면 여기서 세금이 안 들어가. 아 진짜? 네. 네. 그런 편법이 있습니다. 그런 편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편법은 전 세계 어디든지 존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 편법, 뭐 차액 거래 그런 편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와 너무 어려운 문제 같아요. 세금 아 세금 너무 머리 아프네요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있잖아. 그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5만 불 1년에 5만 불을 보내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럼 해외 송금 5만 불을 해서 5만 불어치 비트코인만 살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을 사용해서 외국 은행으로 보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세금 돈 세탁은 맞긴 맞는데 그런 편법이 지금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조세 전문가를 한번 모셔보고 싶네요. 정말 재밌는 조세 같아. 조세 전문가인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활발하게 블록체인 코인들을 활발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아마 전문가가 곧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네, 슬슬 네, 마무리할까요? 네. 네, 그럼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대한민국의 블록체인을 위한 더 블록체인어 시은과 영혼의 네, 심플하고 재미있는 블록체인 라이브 강좌 블록10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목요일 저녁 9시마다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가 이제 구독자가 이제 700명, 800명에 가까웠는데 이렇게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명이는 모프 모임도 하고 도네이션도 보낼 테니까 빨리 1000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항상 저희에게 질문이나 뭐 아이디어나 그런 거 있으면 비디오에 항상 소통을 해주시고 저희도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매우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저 연습 많이 했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보내시고 그리고 오늘 계속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블록 11으로 뵙겠습니다. 네.